우리가 이 칼슘과 간에 정말 좋은 실리마린을 잘 짜내서 먹는 한 잔의 즙은 암 재발 예방을 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암에 걸리기까지 여러 장기들이 단계별로 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암에 걸릴 때 가장 먼저 병에 걸리는 장기는 장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장에 많은 독소들, 염증 물질들이 우리 장을 점점 산화시키고 염증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장은 자기의 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질을 만들어내요. 이 점액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점액질이 점점 두꺼워질수록 우리의 장의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화기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염증과 산화 물질들, 즉 튀김, 육류, 계란, 유제품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 장의 환경은 엄청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좋은 유해균들은 점점 죽고 유해균들이 더 번식하고 그렇게 되면 음식은 점점 썩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나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음식들이 소화 흡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썩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우리 몸의 두 번째 장기인 간으로 갑니다. 이 간은 우리 몸에서 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 간이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소화가 안 되고 해독이 안 되고 신진대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몸의 장기들은 질병에 취약하게 되고 이 상태를 바로 만성염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을 튼튼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은 우리가 이 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튼튼하게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바로 칼슘즙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칼슘즙의 재료에는 첫 번째, 당근이 있어요. 당근은 모든 즙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베타카로틴이 가장 풍부한 채소가 바로 당근입니다. 베타카로틴은 가장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 재발이나 암 예방을 할 때 꼭 먹어줘야 되는 음식, 당근이에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케일입니다. 이 케일은 엄청난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채소에서는 민들레와 케일이 가장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산화, 항염제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이 민들레는 우리 간 건강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리마린입니다. 우리가 이 민들레를 잘 살펴보면은 이 실리마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뿌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영양제, 우리의 간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간을 튼튼하게 하고 간에서 항산화 요소인 슈퍼옥사이드 다이뮤테이스를 많이 만들고 글루타디온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영양인 이 실리마린, 그리고 그 실리마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이 민들레입니다. 이 민들레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뿌리, 이 튼튼한 뿌리, 그리고 줄기, 그리고 한 번씩 보면은 꽃도 있는데 여기 꽃이 있어요. 꽃도 다 같이 즙을 내면 됩니다. 이때 즙을 낼 때 우리가 엔젤 녹즙기를 쓰게 된다면은 이 엄청난 영양을 가진 민들레의 세포벽 안에 있는 영양까지 다 짜내요. 그 다 짜낸 영양을 우리가 먹게 된다면은 우리의 간의 회복의 속도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짤 즙은 바로 이 칼슘즙입니다. 우리가 이 칼슘즙을 먹게 된다면은 이 칼슘즙 안에 있는 실리마린, 그리고 칼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아주 잘 흡수가 됩니다. 우리가 즙을 먹을 때는 즙을 먹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대량 공급을 해야지만이 지금까지 병에 들었던 우리의 세포와 장기들의 신진대사가 효과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양의 채소를 먹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즙을 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채소를 먹게 된다면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섬유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첫 번째 질병에 걸리는 장기가 뭐예요? 장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화기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섬유질이더라도 우리 간과 장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양을 많이 섭취하려면은 이 섬유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세포막 안에까지 있는 영양을 다 짜서 먹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골수 녹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젤 녹즙을 참 좋아해요. 그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섬유질은 우리가 식사할 때 꼭꼭 씹어서 충분히 섭취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칼슘과 간에 정말 좋은 실리마린을 잘 짜내서
먹는 한 잔의 즙은 암 재발 예방을 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우리의 흉성과 골수와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해주는 씨앗즙, 첫 번째 즙, 그리고 두 번째 즙, 우리 몸에 쌓인 여러 가지 독소들, 이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제거해 줄 수 있는 해독즙,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만성염증, 그리고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활동하고 있는 균, 기생충,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레몬즙,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간의 건강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즙을 매일 먹는다면은 우리는 암 재발 방지를 할 뿐만 아니라 암에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도 암 예방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란, 그리고 고기, 또 튀김입니다. 이제는 칼슘즙을 짤 거예요. 이 칼슘즙. 칼슘즙의 재료인 민들레, 당근, 그리고 케일입니다. 당근은 240g, 그리고 케일은 180g, 그리고 민들레는 60g입니다. 우리의 소화를 담당하고 해독을 담당하고 신진대사를 담당하고 항산화를 담당하는 장기인 간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즙입니다. 당근부터 이렇게 착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케일을 하나 넣고 이파리와 당근을 이렇게 딱딱한 것과 이파리 채소를 같이 섞어서 짜면은 즙이 아주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짜집니다. 그리고 우리 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리는 영양이 가득한 실리마린, 실리마린이 풍부한 민들레예요. 이 민들레 뿌리도 이렇게 쉽게 짜져요, 한꺼번에. 모든 게 한 뿌리가 아주 쉽게 짜집니다. 당근 몇 개 넣고, 케일 하나 넣고, 이제는 이 찌꺼기도 한 번 더 짜주면 좋아요. 이 찌꺼기를 아주 잘 짰기 때문에 영양을 많이 축출했지만은 하지만 거기에도 또 나오는 영양이 또 있어요. 그 영양을 이 녹즙기는 축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나왔던 찌꺼기, 그렇죠? 이거는 새로 나오는 찌꺼기예요. 이걸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영양을 축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전에 나왔던 찌꺼기는 다 짜고 이제 이거는 새로 나온 찌꺼기예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칼슘즙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번 더 걸러 드시면 되고 망을 써서 이 망을 써서 한 번 더 걸러 드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거품도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셔요. 이게 칼슘즙입니다. 우리 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부작용 없이 회복시키는 음식입니다. 암이 재발할 때는 보통 5년, 6년이 지나서 또는 길게 가서는 10년이 지나서도 재발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재발하는 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암의 선행 조건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을 해요. 암에 걸리고 나서 식생활을 바꿉니다. 아, 내가 식생활을 바꿔야겠지.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드디어 내가 암에서 완벽히 해방이 됐겠구나 생각을 할 때 암이 재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좋다고 알고 했던 식생활에 하나 두 개의 잘못된 점이 있었고 내가 바꾸려고 했던 생활 습관들에 정말 잘 바꾼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암의 선행 조건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과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식단입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고 여기서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암의 선행 조건을 악화시키는 식생활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런 환자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나 억울해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암의 재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을 예방해야 되고 또 암에 걸렸던 분들은 암의 재발을 꼭 막아야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공포에서 이제 막 벗어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그 공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암에 대한 선행 조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그리고 그 만성염증으로 인한 바이러스와 균들의 활동이에요.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레몬이 꼭 필요합니다. 레몬은 엄청난 살충, 살균, 항바이러스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이 레몬이 가진 항균, 항바이러스, 항충, 살충도 해요.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뛰어난 과일,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아주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몬입니다. 이 레몬은 우리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몸에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면서도 단 하나의 부작용도 없는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좀 위염이 심하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위염과 위궤양을 식생활과 좋은 집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레몬을 드시면 됩니다. 그 치료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세포는 계속해서 재생을 하는 대표적인 세포예요. 그래서 위염을 올바른 방법으로만 하신다면 아주 짧은 시일 안에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가 있고 그 치후에 이 레몬을 드시면 돼요. 이 레몬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레몬을 즙으로 해서 먹을 때 참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레몬 즙을 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같이 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레몬을 덮고 있는 하얀색 보이시죠? 이 안에 어마어마한 항암제와 항산화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이것을 엔젤 녹즙에 짜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항산화와 항암제가 다 축출이 돼요. 물론 맛은 살짝 조금 쌉쌀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이 레몬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하얀 부분 버리지 마시고 꼭 즙을 짜 드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짜 볼게요. 레몬즙은 정말 쉽게 짜져요. 이 레몬즙을 먹을 때는 적어도 식전 30분 전이나 아니면 45분 전에 드시는 게 좋고 밥을 먹고 난 후에 드실 때는 식후 3시간 반이나 4시간 후에 먹어주면 좋아요. 양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먹을 때 250에서 300cc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마음먹고 챙겨 먹으면 하루에 15개에서 18개 레몬을 먹었고 그렇게 먹은 지가 거의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위염만 없고 위궤양만 없으면은 하루에 그 정도 드셔야 됩니다. 그 정도 드셔야 되고 하지만 위염과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레몬이 들어가서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깨끗한 식생활과 녹즙과 과일즙으로 치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몬을 드시면 됩니다.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다 레몬즙이 착즙이 됐습니다. 만약에 조금 부드러운 목농김을 원하시면은 망을 쓰셔서 걸러 드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즙을 짤 때 나오는 거품에는 어마어마한 영양이 있습니다. 대단한 영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거르지 않고 이렇게 마십니다. 레몬즙의 완성입니다. 하루에 3번. 그렇죠?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자신의 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셔서 맨 처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점점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